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뜨개 친구 에르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건 로미오 실이에요. 이 실로 우리 모티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오늘 하는 이 영상의 모티브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블랭킷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예쁜 블랭킷 하나 완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걸로 뭐 조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떠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실 색깔은 다섯 가지에다가 바탕실 요거까지, 바탕실 요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바탕실을 뺀 여기까지만 뜨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심 색깔 아무거나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굳이 저처럼 이렇게 색깔을 갖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연습으로 실을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연습실은 로미오고요. 그리고 바늘은 여기 모사용 유코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번에는 매직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매직링은 짧은 쪽을 이렇게 앞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리고 긴 쪽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앞으로 오시면서 한 바퀴 이렇게 감아 주시고요. 이 부분이 X자가 되도록 이렇게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X자가 되도록 감아 주시고 난 다음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시면서 요 사이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으셨으면 여기가 X자가 되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가닥에 밑으로 들어갔고요. 뒤에 있는 가닥을 이렇게 당겨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긴 줄은 지금 이렇게 되고요. 짧은 줄은 이렇게 되고 요 왼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긴 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링이 너무 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사슬 두 개만 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 다음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여기 링 안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실에 바늘을 걸어주시고요.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당겨옵니다. 그러면 세 가닥이 생기는데요.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두 가닥만 빼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걸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셨으면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당겨 오시고요. 이렇게 되면 바늘에 지금 네 가닥이 남게 돼요. 이렇게 네 가닥이 남게 되면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요. 두 가닥 먼저 빼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 나머지 세 가닥을 모두 함께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모아뜨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에 사슬 2코와 한길긴뜨기 하나를 요것도 모아뜨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아뜨기를 총두번 했는데 이 모아뜨기를 여기 매직링 안에 저희는 8개까지 모아뜨기를 넣을 거예요. 자, 모아뜨기와 모아뜨기 사이에는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요. 자, 사슬 두 개를 하셨다면 다시 한번 모아뜨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걸어주시고, 이렇게 두 개까지만 빼주시고요. 다시 걸어서, 들어가서 걸어서, 네 가닥이 된다면 두 가닥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 세 가닥 마저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 두 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구멍에다가 모아뜨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아뜨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 둘, 셋을 주시고요. 저는 지금 총 4개를 왔으니까 4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정지를 걸지 않고 그냥 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져서 지루하신 분들은 10초씩 조금씩 띄워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렇게 그리고 사슬 두 개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을 하는데 조금 보시는데 답답하시거나 아니면 말이 너무 빠르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제가 조금 고쳐보도록 할게요.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숨을 쉴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그때서야 아 내가 너무 막 빠르게 진행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언제든 짚어주시길 바래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저는 여덟 개 마지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모아뜨기를 했고요. 그 다음 사슬 두 개를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슬 두 개 있는 여기 위에 부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한 길긴뜨기에 코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빼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매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을 구매했을 경우에 같이 생겨버린 매듭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볼 수가 없어요. 풀어버리면 실이 다 풀리기 때문에 저는 이 매듭을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셨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슬 하나를 하고 커팅을 해줄 겁니다. 커팅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있는 부분에 바늘을 쭉 당기셔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매직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뒤에 부분에 실을 쭉 당겨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가가지고 새소리가 살짝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중간을 중심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예쁜 매직링으로 만든 중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색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색깔 저는 요 베이지색 같은 요 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같이 준비를 하셨다면 이번 두 번째 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늘 잡아 주시고요. 뒤에 매직링 부분 최대한 당겨 주셨죠? 우리는 코가 아닌 지금 보시면 사슬 두 개를 했는 여기 구멍 부분에 모두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매듭이 있는 오른쪽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번 단은 두 길 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일단 사슬 세 개부터 당겨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슬 세 개 만들어 주었고요. 지금 있는 이 부분에다가 저희는 두 길 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인데 처음에 우리가 사슬 세 개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두 길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 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던 같은 구멍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개 빼주시고 두 개 빼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바늘에 실을 두 번 걸어 주시고요.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당겨 오시면 지금 다섯 가닥이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두 개 빼주시고 두 개 빼주시면 세 가닥이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 다 이렇게 실을 걸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 길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한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사슬 하나를 해줄 겁니다. 사슬 하나를 해주었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같은 코에 두 길 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를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자, 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요.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주시고요. 구멍에 들어가서 한번 걸어서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두 코를 빼주시고 다시 걸어서 두 코를 빼주시고 마무리 부분 하지 마시고요.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나오시면 이만큼 생겨요. 이번에도 실을 걸어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근데 지금 마무리 하시면 두 코 모아뜨기고요. 저희는 이 과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서요.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요. 실을 당겨 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두 줄만 빼주시고 또 두 줄만 빼주세요. 그러면 총 바늘에 네 가닥이 남게 돼요. 이거를 모두 같이 빼줄 겁니다. 자, 바늘에 실 걸어주시고 모두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두 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자, 이 과정을 저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건데요. 지금 구멍당 요 모아뜨기 있는 걸 두 개씩 넣어줄 거예요. 근데 요 모아뜨기와 모아뜨기 사이에는 사슬 하나를 꼭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두 길긴뜨기 모아뜨기 아까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이렇게 저의 원래 속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서 천천히 떠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렇게 뜨는 게 맞나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돌리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모아뜨기를 하셨으면 무조건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구멍에다가 모아뜨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저처럼 한 번 감지 말고 두 번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밑에 한 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했고 지금은 두 길긴뜨기 모아뜨기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모아뜨기를 마저 해주셨으면 또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계속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준비한 요 모티브의 전체적인 색감은 약간 살구빛 그런 톤이에요. 핑크라기보다는 약간 붉은 톤이 더 들어간 살구빛의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는 제가 블랭킷 샘플을 두 가지를 떴다기보다는 한 개는 떴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같이 한번 떠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준비한 색깔은 푸른색 계열 하나랑 지금 붉은색, 그러니까 약간 요런 다홍색, 살구색 요런 계열로 준비되었어요. 제가 다음 블랭킷 영상에서 제가 사용한 색상들은 더보기란에다가 첨부 해둘 테니까요.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상세한 저의 이제 배치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도안을 구매를 해주셔야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워낙 색상 패턴을 좀 많이 넣어서 제가 복잡하게 해놨기 때문에 꼭 저랑 같은 배열로 따라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원래는 그냥 색깔 워낙 예쁘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만 떠주셔도 충분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세비에서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 얘기하지만 엄청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설레요. 지금 처음으로 세비에 작가 등록을 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패키지 지금 출시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이제 세비 가시면 저의 카테고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는 거를 다 할 순 없고요. 앞으로 해나갈 것들을 세비와 같이 패키지를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패키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비로 가시면 제가 만드는 것들 대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다이소 실로 만드는 편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모티브 하나 뜰 때는 처음에 한 조각 뜰 때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저처럼 좀 많이 뜨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수다도 좀 떨게 되고 드라마도 좀 보게 될 거예요. 초보 시절에는 이 모티브 어떻게 뜨나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 많아서 정리 다 어떻게 하지? 이랬었는데 막상 코바늘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되니까 모티브만 한게 없더라고요. 배열하는 것도 재밌고 색깔 배치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해서 좀 종종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비에서 구매하시는 패키지에는 지금 보시는 실만 들어가 있고요. 아, 실하고 도안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안은 제가 지금 PDF 파일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블랭킷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비에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도안을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를 그냥 온전히 구매를 하셔야 똑같이 뜨실 수 있고 지금 영상 제 것만 그냥 집중해서 보셔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2단째 무늬 모두 다 돌아서 왔고요. 사슬 한 개까지 모두 떴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서 빼뜨기 할 부분이 어디냐면요. 지금 요 부분은 사슬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약간 치우쳐 있는 부분이 사슬 부분이고요. 여기 통합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여기가 코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치우쳐 있는 이 부분은 사슬 코고요. 왼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통합적인 코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 우리는 커팅을 하겠습니다. 실은 최대한 가깝게 잘라주셔도 어차피 실을 빼고 당기시고 나면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시면서 중심은 한 번씩 당겨주시면 더 탄탄하게 벌어지지 않고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색깔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 번째 단을 이런 코랄 색깔로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세 번째 단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세 번째 단은 코에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사슬에는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에 사슬에는 요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그냥 이렇게 크게 크게 들어갈 거니까 코 굳이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이 도안은 코 없이 그냥 사이사이에 들어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지금 매듭 있는 부분에 오른쪽 부분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실을 뒤로 접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실을 좀 당겨와 볼게요. 사슬 두 개로 해주시고요.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슬 두 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 밑에처럼 두코 모아뜨기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모아뜨기를 떴습니다. 뜨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모아뜨기 한 사이와 사이에 사슬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사슬 두 개를 넣으셨다면 이제 바로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 바로 옆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해볼게요. 세코 모아뜨기도 두코 모아뜨기와 굉장히 비슷해요.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 여기까지는 한길긴뜨기죠. 이 상태에서 걸어서 두 개만 빼주시고 마무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에 바늘을 걸고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당겨와 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고 두 가닥만 빼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면 두코 모아뜨기이고요. 한번 더, 한개더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모양을. 이렇게 세 번까지 갔다면 세코 모아뜨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가닥이 있는 이거를 모두 다한 번에 빼볼게요.
이렇게 빼주시면 모아뜨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 두 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옆으로 제가 연결된 거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걸고 이렇게 마무리 안 하고 한 번 더 마무리 안 하고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 다 빼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한 바퀴 뱅글뱅글 돌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이 조금 되겠죠? 코가 아닌 사이사이에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코 찾을 필요도 없고요. 자, 지금부터 쭉쭉 해나가 볼게요. 이번에는 한 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예요. 그리고 모아뜨기와 모아뜨기 사이에는 사슬 두 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쭉쭉 같이 한번 해 나가 볼게요. 이렇게. 사슬 두 개를 했고요. 아, 그리고 제 그 모티브 블랭킷이 아닌 그 모티브 비스티에 그거 지금 패키지가 3월로 종료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닌 업체 쪽에서 조금 힘드시다고 이제 3월까지만 이렇게 해 나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3월까지만 계약 종료가 되고요. 패키지 구매는 3월까지만 가능하니까 혹시나 패키지 구매 원하셨던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패키지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도안만 제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할까 생각 중이고요. 이제 패키지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제가 준비해서 올리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패키지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지금 피킷에, 그러니까 하비풀에 있는 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바늘도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그 키트였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시면 구매하기 힘드세요. 3월에 종료가 된다고 제가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구매하겠다 해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나는 바늘도 있고 실도 다 있으니까 도안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3월 이후에 제 사이트 들어오시면,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시면 도안만 제가 갈무리해서 판매를 할 거니까 그거 구매하셔서 영상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렇더라고요.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떴고요. 우리는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에 보시면 여기 뾰족하게 서 있는 이 부분은 코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라 옆에 부분 오른쪽에 있는 여기 넓적한 부분 여기가 코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코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기둥 두 개가 있는 위쪽 여기 넓적한 부분 여기가 코예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사슬 하나로 해서 우리는 커팅을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세 번째 단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오므러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해야지만 우리가 조금 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색깔 준비해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색상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 떠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는 원으로 계속 갈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은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넘어갈 거고요. 제가 준비한 색상은 살몬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색상이에요. 자, 뜨실 때 저희는 여기 큰 구멍에 들어가서 뜰 거고요. 여기 매듭이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껴볼게요. 그리고 매듭의 오른쪽 구멍에 들어가서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슬 3개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같은 구멍에 한 길긴뜨기를 2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 옆 구멍에 바로 사슬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한 길긴뜨기 3개만 넣어 볼게요. 근데 혹시나 한 길긴뜨기만 뜨는 게 어색하신 분들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이렇게 한번 걸어 주시고 원하는 구멍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실을 당겨 오시면 바늘의 가닥이 3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2개 빼주시고 또 실을 걸어서 2개 빼주시면 한 길긴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2개를 더 만들어서 같은 구멍에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넣어주셨으면 우리는 그 다음 여기 부분을 뜰 건데요. 그 다음은 모서리 부분이에요. 모서리 부분은 두 길긴뜨기로 떠볼게요. 왜냐하면 모서리 부분이 이게 원이라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길긴뜨기로 자 이렇게 두 번 감아 주시고요. 구멍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실을 당겨 오셔서 이 상태에서 두 가닥을 빼고 또 두 가닥을 빼고 마지막 두 가닥을 빼시면 이렇게 길쭉한 두 길긴뜨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같은 구멍에다가 두 길긴뜨기 두 개를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총 세 개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3개까지 뜨셨다면 이 상태에서 사슬 2개로 모서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 길긴뜨기 떠는 여기 구멍에다가 두 길긴뜨기 3개를 더 넣을 거예요. 자, 두 번 감아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또 두 번 더 넣어 볼게요. 마지막 이렇게. 그럼 지금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는 여섯 코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슬 두 개로 이렇게 뾰족한 모서리도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한 길긴뜨기 세 코를 넣어 볼게요. 지금 사슬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두 길긴뜨기 끝난 상태에서 바로 옆 코로 넘어가서 한 길긴뜨기 세 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구멍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 길긴뜨기 세 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 구멍으로 넘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세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 구멍에도 한 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슬도 안 하고 끝난 상태 그대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까지 했고요. 세 개까지 하셨으면 또 모서리 부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모서리는 두 길긴뜨기 세 개를 하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 두 길긴뜨기 세 개를 또 같은 곳에 해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두 길긴뜨기 세 개를 같은 코에 지금 여섯 개가 한 곳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처럼 일직선이 되는 구간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바로 옆부분에 또 한 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세 개 넣어 주시고 그 다음 또 구멍에 세 개 넣어 주시고 그 다음 구멍에 또 세 개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모서리를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옆부분의 모서리는 두 길긴뜨기 3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개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다음 사슬 두 개입니다. 그리고 또 두 길긴뜨기를 같은 부분에다가 세 개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 우리 또 한 길긴뜨기를 이렇게 할 건데요. 옆에 바로 구멍에다가 한 길긴뜨기 세 개를 해 볼게요. 두 개째, 세 개째, 그 다음 또다시 한 길긴뜨기 세 개 해주세요. 그 다음 또다시 한 길긴뜨기 세 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서리 하나 또 떠볼게요. 모서리 부분의 시작은 두 길긴뜨기 세 개를 한 곳에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만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두 길긴뜨기를 세 개를 넣어 볼게요. 지금 애들 봄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 가기만을 학수고대 하며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옆에 구멍에는 한 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바퀴를 모두 돌았고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우리가 사슬로 기둥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맨 윗부분에 사슬에 들어가서 실을 당겨와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커팅을 하셨으면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단을 떠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단에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지금 요걸로만 모티브 사용하실 분들은 요것만 여러가지 모아가지고 조끼나 그러니까 조끼 비스티의 종류 그런 거 만드셔도 예쁘고요. 아니면 가방 종류로 만드셔도 예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바깥에 테두리 부분을 하나 더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바탕실이 있어서 이번에 모티브는 조금 큰 사이즈로 나올 거예요. 제가 준비한 색깔은 5가지 색깔이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색깔이 모두 들어가는 모티브로 만들어질 거예요. 일단 제가 계획한 5단까지 다 모두 준비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실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런 짙은 고동색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자, 시작은 항상 여기 매듭의 오른쪽 구멍 부분에 들어가서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사각형을 만들었는 상태에서 그대로 또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구멍에 들어가 주시고 실을 당겨 오시고 사슬 3개로 시작을 해 볼게요. 그리고 같은 구멍에다가 한 길긴뜨기 2개를 더 넣어 주세요. 이렇게 두 개 더 넣으셨으면 지금 보시면 편편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편편한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한 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우리 둘째가 혼자 있어서 거실에,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합기도를 갔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혼자 있는 동안 로봇 놀이를 한다고 따닥 소리가 들린다는 점 또다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엄마인지라 요거 영상 얼른 찍어놓고 또 둘째랑 좀 놀아줘야 돼요. 자, 우리 얼른 테두리 완성해 볼게요. 여기서 모서리는 저희가 밑에처럼 두 길긴뜨기 하실 필요 없고요. 한 길긴뜨기로 하면 돼요. 한 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두 개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구멍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옆부분 편편한 부분에 사이사이 구멍에다가는 한길긴뜨기 3개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 옆부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구멍에다가도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세요. 그 다음 또다시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요, 여기처럼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사슬하고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한길긴뜨기 3개를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사슬 2개 해주시고요. 또 한길긴뜨기 3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또 편편한 부분에는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해주십니다. 지금 그레니 스퀘어 뜨는 법하고 동일해졌어요. 여기 바깥 부분은 이렇게 중심만 저희가 좀 예쁘게 원 모양으로 약간 꽃무늬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지금 바깥 부분은 그냥 그레니 스퀘어처럼 이렇게 뜨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 거 비스티에 한번 떠보신 분들은 요거 바깥 부분은 좀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모서리 부분에는 또 한길긴뜨기 3개 먼저 넣어주시고요. 2, 3개 넣어주시고 사슬 2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편편한 면이 있는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도요. 옆부분에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또다시 옆부분 그리고 모서리가 나오면 모서리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한길긴뜨기 3개 넣고 사슬 2개 넣어주시고 또다시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시고요. 지금 오디오가 많이 겹칠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양해해 주실 거라. 아, 너무 오디오가 겹칠 것 같은데. 자, 이제 모서리 부분 지났으니까 편편한 부분 이제 한 구멍만 남았거든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사슬 3개 있는 데서 맨 윗부분에다가 여기 맨 윗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 하나 하고 커팅을 하시면 우리의 모티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 처음 떴을 때는 조금 우글우글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요거를 물을 뿌리시거나 스팀을 살짝 가하셔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만져주시면 편편하고 예쁘게 펴질 거고요. 요걸로 지금 우리는 예쁘게 블랭킷을 먼저 떠볼 거고요. 나중에 괜찮다면 실 다른 걸 선택을 하든지 해서 여름 가방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요거 사이즈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 로미오로 6호 모사용 바늘로 떴는 요 모티브는 대략적으로 보시면 13cm 나오고요. 여기도 13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우리는 모티브를 떠봤고요. 혹시나 이렇게 영상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티브 요것만 도안을 제가 마지막 영상에다가 짧게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이제 촬영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용될 저희 블랭킷 훨씬 더 편하고 예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예쁜 모티브 활용 많이 해보시고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뜨게 하는 에리였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